대학 교육비가 인플레이션보다 7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저소득 가정은 대학 교육을 시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 키 총리는 뉴질랜드 주택 가격 상승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구매로 인한 것이라는 확실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토지세를 도입할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25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800만 중국 관광객 유치 목표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태양의 후예 콘서트와 팬미팅 등 드라마 한류를 연계한 여행 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비싼 패키지 검사일수록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년 새 20대 남성의 우울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키위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현금 밸런스를 만 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크레딧 카드를 더 사용하고 세빙스 어카운트에 예금을 적게 하며 개인 신용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별도의 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NZ은행의 통계 자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으며 신용불량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남성에 비해 학생 융자금 대출 금액도 더 많으며 상환 면에서도 약 6개월 정도 더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Z은행의 자료에서 평균적으로 남성은 시간당 24.07달러로 여성 평균 21.23달러에 비해 더 많이 벌고 있으며 정기예금인 텀 데포짓의 경우 남성 16%, 여성 14%로 남성이 더 많으며 대학교 졸업 이후의 학생 융자금도 남성 13,800달러, 여성 14,070달러로 여성이 더 많게 나왔습니다. 키세이버 밸런스는 남성이 1,700달러, 여성 9,05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 생선과 덜 정제된 음식 등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뉴질랜드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적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39개 국가에서 15,000명이 넘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피하는 것보다 건강한 식품들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시티 병원의 심장 전문팀이 이끈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의 심장저널에 공개됐으며 지중해식 식단으로 건강한 식품들을 섭취한 사람들이 평균 3% 정도 심장질환이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중해식 건강식단은 곡물류, 과일, 채소, 콩, 생선 등의 섭취는 늘리고 육류의 섭취는 줄이는 방법으로 당분과 디저트, 피지 드링크와 튀긴 음식이 많은 웨스턴 식단과 비교됐으며 건강한 식품들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키 총리는 뉴질랜드 주택 가격 상승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구매로 인한 것이라는 확실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토지세를 도입할 방침으로 밝혔으며 이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키위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확인하는 데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밝혔으며 지금까지 외국 구매자들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인해왔던 정부의 입장을 갑작스레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은 투자자들로 인해 오클랜드에서의 경매에서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투자자협회에서는 투자자들은 임대 수익성을 고려해 과도한 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경매에서 놓치고 있다고 상반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오타라 지역의 프리스탠딩 주택의 80%와 뉴마켓 아파트들의 81% 정도가 주택 투자자들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가 꾸준히 늘어나서
2005년 32%에서 지난 3월에는 44%로 늘어난 것으로 비교되었습니다. 2012년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가격은 55만 5천 달러로 시드니 평균 가격의 75% 정도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오클랜드 평균 주택가격은 93만 1천 달러로 평균 주택가격보다 1.9%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교육비가 인플레이션보다 7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저소득 가정은 대학 교육을 시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대표 앤드류 리틀은 4분의 1분기 통계 자료를 인용해 인플레이션이 0.4%인데 인데 비해 대학 교육 비용은 2.9% 증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가정의 대학 교육 기회를 막아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교육 전국 노조 또한 지난 7년 동안 교육비 인플레이션은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학비 융자금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수년간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동당은 3년간 무상 대학 교육 또는 기능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크라이처치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가스 포집관이 설치됩니다. 크라이처치의 버우드 매립지에서 나온 가스는 시빅 빌딩과 미술관의 전력으로 공급되어 연간 약 70만 불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 매립지로 사용되었고 2008년부터 가스 포집관 10개에서 가스를 추출했습니다. 현재 22개 가스 포집관이 있으나 일부는 가스 고갈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운실은 10개를 더 시공해 향후 몇 년간 최대한의 가스를 추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베어지는 나무가 새로 심는 나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Hour Forest Future의 저자 데이비드 홀은 산림 손실의 주된 이유는 벌목을 하면서 새로 나무를 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996년과 2014년 사이에 만 헥타르의 산림을 잃었고 전국적인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림 소유주 연합은 산림 감소는 임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주요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아부샤프에 납치된 캐나다인 존 리즈델이 사망했다고 캐나다 CBC 방송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아부샤프는 인질을 여러 명 붙들고 있습니다. 그중 캐나다인 남성 리즈델과 로버트 홀, 노르웨이인 남성 케아르탄 세킹스타드, 필리핀인 여성 테레시타 플로르 등 4명은 작년 9월 필리핀 남부의 고급 리조트에서 납치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모터사이클에 탄 남성 2명이 슬루주에 있는 도시 홀로의 길가에 비닐봉지에 든 머리를 놓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부사야프 소속 무장 조직원들은 25일 오후 3시까지 몸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인 인질 셋 중 한 명을 참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몸값 요구액은 인질당 3억 페소, 약 73억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해 적어도 4062개 이상의 건물이 위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구마모토 재해대책본부가 지진 피해가 특히 큰 현내 7개 기초자치단체의 1만 1천여 개 건물에 응급 위험도 판정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1995년 한신 대지진, 2007년 니키다 지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구마모토 연쇄 강진으로 인한 희생자 수는 2명 추가돼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25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리폴 케니 WHO 사무차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과학 컨퍼런스에서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니 사무차장은 유럽에서 모기가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성관계를 통한 전파 가능성과 결합돼 지카 또는 관련 합병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30일부터 중국은 노동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는 공식적으로 사흘이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일주일까지 쉬기도 합니다. 태양의 후예 영향으로 연휴 한국 기간 여행 상품이 벌써부터 매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800만 중국 관광객 유치 목표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태양의 후예 콘서트와 팬미팅 등 드라마 한류를 연기한 여행 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를 통해서만 이번 연휴 기간 2천여 명, 5월에는 만여 명이 한국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난 실적입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 유치는 590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드라마 한류의 영향으로 8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이 무난할 거라는 게 현지 여행업계의 전망입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인 오늘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는 취임 첫 해인 2013년 보도 편집국장 오찬, 정치부장 만찬 등에 이어 3년 만입니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듣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총선 결과에 반영된 민심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언론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개혁과제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밝히고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국회와도 다양한 형식으로 대화 기회를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젠 솔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대해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개막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한 솔티 대표는
중국 내부 여론은 북한보다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가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 지역에 안정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며 외화를 상납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싼 패키지 검사일수록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대학병원 종합검진 프로그램 190개의 방사선 피폭량을 분석해봤습니다. 기본 종합검진은 평균 0.3mSv인 대비해 암정밀검진은 11, 프리미엄검진은 18, 숙박검진은 24까지 높았습니다. 프리미엄 검진 한 번에 최대 6년치 자연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쌀수록 방사선 CT 검사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병원들이 검진 패키지에 무조건 이런 검사들을 포함시켜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검진 때 CT 검사가 꼭 필요한지 다른 검사로 바꿀 수는 없는지 의료진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40대 한국인 의사가 부산을 출발해 괌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리다 괌 현지 미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한항공과 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40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의사인 승객 권모 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괌 현지 미국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기내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뒤에도 권 씨는 맥주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사무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가 10여 분간 행패를 멈추지 않자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4~5명의 승객이 승무원과 함께 권 씨를 제지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승무원의 경고를 듣지 않아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며 현지 공항 경찰대에 연락해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괌 현지 언론은 권 씨가 지난 20일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갑상선 암과 전립선 암, 신장암이 크게 늘고 있는데 과잉 진단 논란이 있는 갑상선 암을 제외하면 전립선 암 환자 증가율은 매년 12%가량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한국인 42만 명을 분석한 결과 비만 정도에 따라 전립선 암 발생률이 달랐습니다. 비만인 경우 정상인 경우에 비해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1.2배 높게 나타났고 저체중 남성은 발병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전립선 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40살 이상 남성의 절반가량은 비만 체형으로 전립선 암 환자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도 비만일 경우 더 심해지는 만큼 40대 이후부터는 체형 관리에 훨씬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지난 5년 새 20대 남성의 우울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결혼에 대한 불안 등이 갈수록 커져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를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5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 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진료 환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80세 이상 남성이 96.1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단 노인들이 상대적인 우울증 취약 연령이라는 것을 참작하면 청년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은 40%를 넘어 80대 남성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구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70대와 80대의 경우 경제력 상실, 배우자 사별로 인한 독거, 신체 기능 저하 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며 노년층으로 갈수록 남녀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우울, 의욕 저하, 흥미 상실, 수면 장애 등의 증상과 함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입니다.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과는 다르고 개인적 의지만으로 없앨 수 없는 질환입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과 건강 수준이 낮은 반면 빈곤 수준은 높고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다인 가구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의 건강 수준 격차는 중년층에서 가장 컸습니다. 청년층 1인 가구는 술과 담배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중년층과 노년층 1인 가구는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설비가 미흡한 곳에서 사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음, 진동악취, 대기오염 등으로 주거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1인 가구 비중도 다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는 주변적 가구 유형에 속했지만 2000년 이후 빠르게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1.3%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솔봉이는 어리숙하지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장애인들을 순화해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1999년 개교한 명동성당 솔봉이 주일학교는 당시 학생 6명으로 시작해 현재 11명의 학생들이 교사 6명과 함께 꾸준히 미사와 교리교육에 참여하며 장애인 신앙교육에 힘쓰는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아를 위한 교리교육 솔봉이 주일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주일인 24일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모들은 장애인 자녀를 신앙의 기쁨 속에 지내도록 해준 솔봉이 주일학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솔봉이 주일학교는 올해에도 첫 영성채식과 성지순례, 캠프 등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대교구에는 1995년 개교한 첫 장애인 주일학교인 명일동 분당, 파란마음 주일학교를 비롯해 모두 12개 분당 13개 장애인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잇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지난 한 해 동안 67억 7천만 원을 모금해 130여 개 단체 16만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바보의 나눔 재단은 24일 서울주보 간지를 통해 고지한 2015년 사업 보고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16,499명의 개인 기부자와 119개 기업이 총 67억 7,6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이 기부금으로 지난해 130여 개 단체에 16만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면 국내 단체 지원이 124개, 단체 43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외에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제작 등 6개 나라 7개 단체에 3억 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양육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8억 3천만 원을, 공익활동화 긴급구호 사업에 각각 1억 2천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8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6원 6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0원 9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때에 따라 약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남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스몰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둘의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로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 뉴스, 실크로드 여행사,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게토하우스, 코모노 경방, 가노폴리, 퓨처 인슈어런스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하버 스포츠에서는 노스 하버 지역 커뮤니티의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부쉬워킹 프로그램으로 3시간 동안의 실내 코스와 부쉬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실내 이론 코스에서는 지도를 읽는 법이나 트램핑 시 주의사항, 그리고 그룹 리드 방법,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교육됩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를 같이 나가게 되며 트램핑에서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린파트로 당뇨, 관절염, 비만 등 여러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식습관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 처방에 관해 상담하고 관리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액티브, 전문 트레이너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조깅, 스프린팅 등 다양한 운동에 관한 서포트를 하며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펀 그룹으로 5세 이하의 유아를 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유아들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증진을 위한 2시간의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상세한 정보나 참여를 원하시면 한국인 코디네이터 메리앤에게 연락 바랍니다. 전화는 022-6424-877입니다. 본당의 은경숙 기념 행복 나눔 바자회 안내입니다. 행복 나눔 바자회는 4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노쇼 이벤트 센터입니다. 바자회 홍보 및 판매 부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정우영 알베르토 모바일 021-687-105입니다. 텍스 리베이트용 도네이션 영수증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도네이션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기록해주시면 5월 첫 주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